물밑뜬는 영화는 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호감을 자극할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선생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장가에서 첫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살아있다인데요. 좀비들에게 둘러싸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포스터 너머로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들은 이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영화 살아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간 날 홀로 집에 남아있던 겜돌이 준우. 아이아이. 야, 뭐야 저거? 뭐? 1박이야. 저거 레알임? 네, TV 한번 켜봐. TV가 왜? 영화 맞지? 시민들이 갑자기 그런데 웬일인지 뭔가에 놀란 듯 아파트 주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알 수 없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납니다. 냉장고로 바리케이트를 치지만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 지금은 음성사 사업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올린 SNS 구조 요청도 소용이 없었죠. 아마 전반으로 할 때 말 좀 들을걸. 결국 팔자에도 없는 식량 소비 계획을 세워가며 버티기에 돌입하는 준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좀비 때 공격받는 경찰을 구하려다 오히려 좀비를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맙니다. 진퇴양난의 순간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준호. 이런 이번엔 그의 소중한 식량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제 식량이랑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도 집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가요. 저것들에게 물려서 똑같이 될 뻔했네. 불안하지, 배고프지. 그렇게 절망 속에서 맞이한 나 홀로 보리 20일째. 누군가 준호에게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오는데요. 게다가 어머 예쁘다. 그래 이 바보야. 또 다른 생존자의 존재에 삶의 의지를 다진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비에 대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준비됐어요?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도심 속 아파트. 그곳에 고립된 생존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살아있다. 사실 이 작품은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맷 네일러의 각본을 한국 상황에 맞게 각색, 연출한 영화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원작자인 맷 네일러는 극중 준우가 각본가의 철없던 20대 시절을 담아낸 캐릭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영화는 사상 초유의 사태의 우왕좌왕. 또 음식의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하는 준우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그게 현실감을 200% 끌어올릴 수 있었죠. 반면 살고 싶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생존자로 등장하는 철두철미한 캐릭터 유빈은 작가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투영, 단조로워지기 쉬운 서사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영화 살아있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파밍 좀 해볼까. 살아남기 위해 목숨 걸고 구해온 음식을 건너편에 있는 유빈에게 전달한 준우. 그러나 뿌듯한 마음도 잠시. 소리가 아니야. 이것이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유빈 씨. 괜찮아요?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점차.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옆이었지. 완벽한 고립 속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생존 스릴러 영화 살아있다입니다. 이 영화 볼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에 책갈피를 꽂아드립니다. 멋있네. 영익남이 뽑은 영화 살아있다의 무비 책갈피는 디지털 세대와 좀비의 대결입니다. 이 영화가 여타의 좀비물과 다른 점은
주인공 준우의 남다른 대처법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극중 준우는 드론을 통해 바깥 상황을 확인하고 유빈과 식량을 공유하는가 하면 스마트폰 전광판 앱을 이용해 그녀와 소통해 나가죠. 누구죠, 그지? 그야말로 디지털 세대의 재난 극복법을 영리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한편 영화 속 좀비들은 인간이었을 때의 특성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기존 좀비물과는 사뭇 다른 액션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몇 톡한? 여기서 놀라운 건 영화 부산행과 반도 그리고 살아있다에 출연한 좀비 역할 배우들이 대부분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 우리 같이 살자고. 그간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의 좀비 영화가 K-좀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급부상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살아있다. 살아있네. 이번엔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 살아있다 속 핵심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유빈의 존재를 알아챈 좀비들. 그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한 그녀는 문으로는 안 나가. 결국 탈출을 결심하는데요. 유빈 씨 내 말 잘 들어요. 일단 내가 내려가서 주위를 끌 거거든. 그게 신호야. 긴장 탓에 말이 많아진 준호와 달리 둘, 그럼 다음에 셋.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는 유빈. 오면 되는데. 그리고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좀비들을 야무지게 해치우며 전진합니다. 거기에 지형 지물을 알차게 이용하는 명민함과 5G 수준의 초스피드 반사신경까지. 배우 박진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 살아있다 속 1분 미리 보기였습니다. 지금 영익남이 읽어드린 영화 살아있다. BTV로 즐겁게 감상하세요. 이번에 제가 읽어드린 작품은 미지의 존재와 조우와 영화 컨택트 2020입니다. 거대한 UFO 아래 세 남녀. 이들은 이제 막 외계 여행을 끝마치고 온 걸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존재에 이끌려가는 중일까요? 영화 컨택트 2020 그 기묘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젊은 과학자 아이자. I made it to the top. Took me like 2 hours, so probably gonna have to hitchhike back down. 그는 하이킹 도중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불덩이를 발견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급히 돌려보는데요. 순간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원반. 그것은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틀림없습니다. 이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생명체와 마주치게 되고 놀란 아이작은 서둘러 그 자리를 뜨지만 기억은 딱 거기까지였죠. 그리고 3일 후 외딴 곳에서 깨어나게 된 그는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는 사실과 함께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초능력이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외계인 맞는 거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웹상에 납치 당시의 영상을 올린 아이자. Hello. Hi, is this Isaac Cypress? Yeah, this is him. Yeah, hi, this is Christine Schaefer from KFLA. I was wondering if you would be available to stop by the station in person so we could do a story about it. 그러나 처음엔 뜨거운 관심을 표하던 대중은 이내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퍼붓습니다.
Isaac, can you possibly tell me anything that's going on? Could you describe what you saw in the spacecraft? Why did you have a camera with you? It seems like how does it feel knowing that people are saying that you're a fish? 결국 아이작은 자신의 경험을 밑받침할 증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는 여자 세라와의 만남을 통해 신락 같은 희망을 얻기도 하죠. This is my phone number. 그때 Hey, let me give you a hand. 그런 아이작에게 다가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온라인 저널리스트 키스였습니다. I run my own online blog. I'd love to help you get your story out there. 진실 증명을 위한 거짓말 테스트를 진행해 보자는 그. I'd like to see the big media counter that. You're gonna put these on your fingertips, one on the index finger, and the other one on your ring finger. Did you have an encounter with an extraterrestrial being? Yes. 막다른 곳에 몰린 아이작이 흔쾌히 응하지만. Sir, you need to come with us. Get off of me! 이번엔 검은 수트의 남자들이 그를 다짜고짜 덮칩니다. 당신은 지구 밖 생명체와 접촉한 적이 있는가? SF 미스터리 영화 컨택트 2020입니다. 영화 컨택트 2020의 무비 책갈피는 에릭 데메우시 감독과 함께합니다. 이번 작품으로 첫 장편 영화 데뷔를 한 그는 Lord Eddard Stark, I would name you the Hand of the King. HBO가 사랑하는 미드, 왕좌의 게임과 초거대 로봇들과의 전쟁을 그린 영화 퍼시픽 림의 오프닝을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Emmy goes to the team from Stranger Things. 또한 인기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즌1의 타이틀 연출로 미국 텔레비전계의 아카데미 제69회 에미상에서 메인 타이틀 디자인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That's pretty crazy. 그동안 판타지와 SF 장르에서 유독 강세를 보여온 에릭 데메우시 감독. 그의 섬세하고도 감각적인 연출은 이번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지금부터 영화 컨택트 2020의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Mission secured. 어느새 정부 비밀 조직의 실험실에 갇혀버린 아이작. 그때 앞서 저널리스트 키스로 그에게 접근했던 그레이브스 요원이 아이작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하는데요. Hi, Isaac. We have detained you against your will because we believe you have information that may be valuable to the future of our society. You're not the only one in these circumstances. We just ask that you remain compliant. And this will go smoothly for everyone. Run detection for tracker. Roger. 강압적인 실험과 추궁의 반복. Tell me where I am. Keep an eye on him. 그러다 감시가 느슨해지자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아이자. Security breach in block C, room 284. Repeat. Security breach in block C, room 284. 이때 자신을 만난 탓에 억류됐던 세라까지 구해 빠져나가려 하지만. What are you doing? I don't know. We're gonna get caught. Come on. All security to block C. Breach in rooms 184 and 185. 어느새 적들은 사방에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Security breach in block C. Facility on all security lockdown. 지금 당장 외계인과의 접촉 후 얻은 초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아이작. Security breach in block C. Facility on all security lockdown. Facility on full security lockdown. What are you doing? I don't know. Tell me open your door. 과연 생사의 기로에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Security breach in block C. Facility on full security lockdown. Hey! 영화 컨택트 2020의 1분 미리 보겠습니다. 오늘 영희남이 읽어드린 영화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